있잖아. 네네.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네. 5년, 27부터 지금까지 네.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 네. 내가 금전이나 금전과 몸과 직장과 내가 되는 노릇이 없다. 네, 정확히 맞아요. 네. 그때부터 네. 내가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다. 네. 왜 오기 시작했냐 하면 네, 네. 다섯 번을 가지고 왔다가 투자를 하셨어요. 네. 다섯 군데래. 다섯 정확히. 말을 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지금 나하고 기싸움에 빨리. 세보진 않았어요.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네. 정확히 말을 하자면 네. 다섯 군데에다가 네. 돈을 투자를 했고 네. 사람으로 인해서 네. 분명히 엮였을 것이고 돈을 갖다가 얻다가 투자를 하면서부터 27살, 네. 23살부터 내가 여기에 사회생활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셨나 봐요.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네. 그때부터 네. 뛰어들기 시작했던 게 27에 네. 내가 한방으로 금전으로 내가 크게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곳이 사소한 건 빼고 그냥 덩어리로 네. 투자한 거는 뺐다 놓다 뭐 그런 거를 얻다 투자했다가 또 뺐다가 또 했다가 한 게 정확히 다섯 군데다 지금 그래요. 근데 네. 다섯 군데에서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정확히 한 군데래요. 네. 네. 내가 거기에서 이 한 군데에서 마저 내가 투자한 돈이 안 나오면 네. 내가 지금 말을 하자면 거지 아니 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이래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문서로 인해서 네. 내가 장난질을 했다. 아까 첫 공수가 문서를 가지고 네, 네. 소가리를 분명히 하면서 이거를 분명히 풀지를 못했노라 지금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기만 하면 맞다고만 하면은 나야 감사한데 네. 왜 그런지는 좀 말해주면 안 될까? 그냥 돈 벌려고 저 어머니가 주신 전세금을 다 넣었어요. 용기 있게. 에이 미친놈아 진짜 이씨 부부가 갖다 준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뉴스에 나오는 그 무슨 코인인지 뭐인지 네네.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는지 주식에다 투자를 했는지 노름질에다가 투자를 했는지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금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 말은 네. 이미 그게 휴지 조각이 됐대. 지금 한 2천 날렸어요. 제 돈은 한 5천 날리고. 그러니까 제가 5천 넣고. 내가 정확히 봤을 때는 1억 5천인데요. 맞아요. 처음에 땄던 거까지 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면 1억 5천이라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어찌됐든 간에 1억 5천이래요. 네. 네.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전부 다 본인이 잃었을 때에는 내 돈을 보면은 1억 5천 거의 잘못하다가 1억 8천까지 지금 내가 날리기 시작했다. 지금 날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래요. 그러면서 네. 그거를 다 통털어서 모으면은 그 정도 되면서 집 한 채 값을 날렸다. 근데 이게 지금 혼자 네. 소가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혼자 네. 소가리에서 네. 잘못하다가는 이 돈이 내 목숨값하고 바꿀 일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작년 재작년 수전에 내가 너무 소가리를 많이 했는지 네. 내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했는지 이 속이 지금 말하자면 온몸이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온 몸이 염증을 다 쌓이고 있다, 감싸고 있다. 네. 감싸고 있다는 소리는 이게 위를 보면은 위가 소화가 안 될 것이고 신장이 되면 신장으로 봤을 때는 네. 또 신장이 안 좋고 간을 봤을 때는 또 간이 안 좋고 네. 지금 온 몸이 지금 내 목숨값하고 바꿀래 아니면 너 갈래 지금 이런 시기로 와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네. 내 아는 지인이 누가 갔어? 작년 재작년은?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순간에 네. 친한 형이 갔다 지금 그러는데 그게 뭔 말이야?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자꾸 몰라. 모르는데 나는 네. 자꾸 그래요. 왜 상문지기가 꼈다. 상문지기가 꼈다고 그러면서 내 몸이 지금 뭔지는 모르게 자꾸 깔아앉으면서 네, 자꾸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누가 자꾸 누르고 있는 것처럼 네. 자꾸 나를 갖다가 바닥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네. 돌멩이로 갖다가 눌려 있는 것 마냥 지금 그래요. 온 몸이 네. 지금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아프다고 그래. 네,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네. 허리가 지금 허리를 비춰주면서 네. 허리도 나가게끔 보이고 뼈 마디마디가 주저앉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네. 네, 맞아요. 맞아?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까지 올까지에는 내가 지금 죽으라. 네. 돈으로 죽으라, 몸으로 죽으라, 직장으로 죽으라.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은 시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정확히 세 개가 다 맞아요. 몸도 안 좋고 직장이랑 돈도 그렇고. 약간 저한테 약간 인생의 좀 고비가 최악이에요. 네. 정말 내가 이러고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지금 네.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들고 네.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7살부터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어요. 열심히 제가 그때부터 자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뜻대로 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았어요. 최근에도 그렇고 돈 쪽으로 몸도 좀 많이 안 좋고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아니요 동생이 타고 다녀요 저는 안 타고 근데 나한테 왜 오토바이가 자꾸 보여줘? 무슨 배달해? 아니요 저는 오토바이 어렸을 때는 많이 탔었는데 말 안 듣고 다닐 때는 지금은 안 타요 지금은 안 타요? 네 제가 저번에 저도 몇 달 전에 그때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봐주신 그 무당 선생님께서 저한테 3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내 점으로 봤을 때는 네. 어딜 자꾸 돌아다니는 걸로 느껴지고 어디로 자꾸 뭐 네. 배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오토바이 탄 적이 네. 그러면 네. 지금 뭐해? 그냥 전화 받는 일 하고 재택근무 집에서 하고 제가 일을 세 개를 했는데 주말 알바까지 근데 주말 알바 그만두고 그냥 일은 지금 하나만 해요 그냥 전화 받는 그냥 콜센터만 7시부터 4시까지 그게 내 직업이 맞아요? 오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뭐 해야죠 먹고 살려면 혼자 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네. 하는 거지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제가 네. 근데 여기를 지금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죠? 마음 먹은 거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다른 데로 옮긴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냥 크게는 안 했어요 크게는 안 했어요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네네. 가서 네. 7, 8월 정도에 됐을 때 네. 내가 이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네. 분명히 이동할 일이 있다고 그러시고 이제 네. 마무리를 진짜 하면 네. 직장은 그렇게 분명히 옮겨질 일이 있고 네. 그리고 금전은 내가 내 목숨을 그냥 바꿨다 생각을 하셔서 네. 그 돈은 돌려받지를 못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네. 금전은 네. 내가 40살 정도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금전이 들어오지 그전에는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응?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 금전은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물어보고 싶은 거. 건강은 일단 건강해야 돈도 벌잖아요. 제 건강은 지금 상태로 그냥 뭐 쭉 개선 없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속을 집어넣으면은 네. 염증으로 쌓여 있다는 소리는 지금 온 몸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펼쳐 보면 네.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지금 많이 안 좋게끔 보여.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차라리 내 몸을 추스려서 네. 올 가을 지나서 제대로 된 직장이 분명히 들어와요. 우연치 않게끔. 네, 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몸도 네. 추스려서 직장도 제대로 잡아서 3년만 더 고생을 해요. 3년만 네. 고생을 하고 네. 아마 3년 후에는 내가 뭐를 할까 생각 중이실 거야. 분명히 뭘 해야 되겠다는 거지. 남 밑에 가서 네. 지금 진득하니 솔직히 말해서 이 사주를 가지고 진득하니 남 밑에 가서 네, 그러고선 직장 생활 못해. 맞아요. 제 성격이 그래. 지금 그냥 어쩔 네. 수 없이 네. 당장 급하니까 가 있는 거지 네. 절대로 남 밑에 못해요. 그리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야채나 과일이나 뭐 그런 거 파는 장사를 하면 했지 여기에 가서 앉아서 진득하니 콜센터에 가서 전화 상담하고 그런 못해. 네.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2년만 더 고생을 해요. 2년만 고생하고 3년만 고생해놓고 나면 네. 그 무렵 정도 지났을 때는 내가 조그맣게 뭐를 하더라도 했지 그전에는 내가 버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내 목숨값하고 그냥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그렇게 네. 그냥 내 그냥 사회생활에 내가 재산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그치? 네. 네. 그러니까 2년만 더 고생을 해요. 네. 2년, 3년만 더 고생을 해. 네. 그러면 그때 정도 됐을 때는 앉은 자리가 제대로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 네. 저희 외숙모가 사주를 오래 했는데 뭐로 온다고? 사주를 오래 했거든요. 사주. 사주? 네. 근데 제가 서른 중반부터 풀린대요. 제가 오늘 33이잖아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2년 버티라고 하시면 서른 중반이잖아요. 그럼 서른 중반부터 풀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풀리게 열심히 기도해줄게. 마음속으로 열심히 이거 집어넣고서 잘 됐게끔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줄게요. 네. 다니면서, 산 다니면서. 알았지? 진짜 잘 맞았어. 진짜 밝으시다, 그 와중에도. 네. 성격이 밝아서 풀리고. 마음에 들어. 네.